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카푸아스. 거린도의 석탄 사업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약 16,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현장을 일일이 발로 뛰며 땅속의 검은 보물을 찾아내는 밀림의 청년들. 고린도의 미래가 된 그들을 만나러 간다. 출근하는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며 카푸아스의 하루가 시작된다. 꼭 회사가 전용도를 만들어서 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허가를 내고 산림 훼손 허가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매일 아침 도철이 본부장을 중심으로 8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모여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함께 논의한다. 일단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40여 명의 현지인 속에 석탄사업본부의 새로운 동력이 될 주인공들이 있다. 저는 2012년 2월 고린도 석탄본부의 지질 담당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방군의 매장량 산출을 위한 시추조사 및 노도조사를 담당을 했고요. 네, 앞으로는 그 광군에 건설된 운탄도로에 사용될 골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나이가 1년 차의 이승열 사원과 입사 동기인 이효진 사원.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지질 및 측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석탄 노도 조사를 마치고 석탄 채굴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병대 출신이다. 같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복무했던 특별한 인연을 가졌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된 훈련을 이겨낸 해병대의 경험이 있기에 칼리만탄 근무를 지원하면서 두 사람은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그 PVC 광구에서 지금 시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그 나온 암상을 다 확인하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카푸아스 현장으로 가는 길은 빽빽한 산림을 뚫고 검은 노다지를 찾아 나서는 개척의 땅이다. 석탄 시추 작업을 벌이는 곳곳에는 두 사람의 땀과 노력이 탄물처럼 흥건히 되어 있다. 현재 카푸아스 석탄사업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구는 4개 광구입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약 16,0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이들 탄들은 저희는 지금 발전용으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발전용으로는 매우 적합한 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두 사람은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광대한 카푸아스 석탄 사업지를 누비며 그들이 이루고 싶었던 꿈의 첫 발자국을 찍었다. 깨끗한 샘물에 시원한 세수를 하고 선물처럼 주어지는 짧은 휴식 시간.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카푸아스의 현장을 누볐다. 이승열, 이효진 씨 같은 경우는 더구나 해병대 출신이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도 거뜬하게 자기 역할을 정말 잘 해내는 저희 사업부의 보물들입니다. 매장량 평가를 위한 시추공 위치 측량 작업도 두 젊은 사원의 중요한 임무다. 예, 현장은 지금 저희가 오늘 시추를 통해서 탄층의 탄폭 및 위치를 저희가 일단 파악을 했고요. 정확한 위치와 고도값을 획득을 하고 각 시추공을 연결하여 탄층의 연결 상태 및 탄층의 경사 파악을 위해 시추공 정밀 측량을 실시합니다.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가 걸리는 입산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마치 편한 고향처럼 카푸아스에 정이 들었다. 산속에서 먹는 게 맛있어. 같이 좀 드시겠습니까? 산에서 먹는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고린도의 카푸아스 석탄 프로젝트는 2010년 탐사를 시작으로 2012년 지질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면서 캠프를 완공하고 2013년 말 현재 시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나무가 빽빽한 밀림 한가운데 와가지고 야, 여기를 어떻게 캠프로 짓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캠프가 만들어졌고 석탄사업부가 탄을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할 때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푸아스 캠프에는 한국인 직원들이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여유를 잃지 않고 지내려는 직원들의 마음이 푸르고 싱싱하다. 카푸아스의 하루가 행복한 웃음과 함께 저물어 간다.
오늘은 카파스 석탄사업본부에서 인근학교를 찾아 학용품을 전달하고 한국을 알리는 봉사활동을 펼치는 날이다. 네, 현재 석탄본부는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을 학생들의 낡은 교복을 새 것으로 바꾸고 학용품을 나누고 마을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특히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문제에도 팔을 걷어붙이면서 고린도가 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애썼다. 다시 카파스의 힘찬 하루가 시작된다. 밀림은 젊은 그들에게 오지가 아니라 개척지다. 이해가? 지금 어떤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노드에 나와 있는 탄층의 경사를 확인한 겁니다. 주향 방향, 경사 방향, 그다음에 경사 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크레노 컴퍼스를 이용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탄을 저희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해석을 저희가 파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탄은 거의 누워있는 상태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그 상부에서 버리는 폐석의 양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때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탄층을 찾아낼 때마다 그들은 더 큰 희망에 다가갈 힘을 얻는다. 이 지역은 2012년 확인시출을 통해서 확인된 신규 광채 지역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시는 탄층은 5m 탄층 상부 5m 지점에 약 1에서 2m 두께의 탄층이 분포하고 있는 노드입니다. 네, 이 지역은 앞으로 저희 석탄본부의 주 개발 대상 지역이 될 계획입니다. 검은 탄층으로 뒤덮인 이 바위 언덕에 고린도와 함께 나아갈 두 사람의 미래가 숨어있다. 그들이 흘리는 땀이 탄층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더 단단한 꿈의 피라미드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곳 석탄본부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파스 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저 높은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 돌 하나를 나르는 데서 시작됐고 두 사람의 꿈도 카파스 밀림에서 첫 날갯짓을 했다.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의 미래가 됐다. 2014년 우리의 꿈은 카파스 땅속 깊은 곳을 창공처럼 치솟으며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